아,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은 막 로봇 쪽이나 막 AI 이런 쪽들 엄청 또 급등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, 업계에 오래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인기가 있는 섹터나 회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,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될 점,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?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이제 그 아는 분들이 투자해야죠. 최근에 가장 그 핫한 게 앞서 얘기했던 뭐 ChatGPT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거 뭔지 아세요? 아니, 저도 몰라요. 저도 그러니까 개념만 알 뿐이잖아요. 개념만.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을 네,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시대는 가겠죠. AI, 뭐, 로봇, 그쪽으로 가는 건 맞죠. 가는 건 맞는데,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면 되고. 근데,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는 뭐, 덩달아 샀다가,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의 늘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은,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, 이렇게 같이 쫙 올라가잖아요. 열풍에 네, 의해서. 그렇죠. 그럼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아지잖아요. 뭐 이렇게 보면은 밸류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아, 밸류에이션으로 그렇죠. 가잖아요. 그게 나중에 수익성하고 연결되면 그 주가가 뭐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뭐 2, 3년 사이에 수익성으로 연결이 안 되면 다시 또 빠지잖아요. 늘 그렇죠. 똑같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섣불리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당하는 거죠. 아니 그뭐늘 그랬죠. 우리 뭐 얼마 전에 바이오가 그랬잖아요. 바이오 주식들이 뭐 엄청 올라갔었잖아요. 엄청 올라갔다가 또확 떨어졌잖아요. 뭐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작위 10배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잖아요. 우리가 뭐 그냥 쉬운 것도 CJ 같은 주식들도 뭐 엄청 올라갔다 지금 10분의 1 떨어진 거 아닌가요? 뭐 그런 것처럼 하이테크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또 뒤에 그럴 수도 네, 있으니까. 맞습니다. 근데 아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그거는 뭐아이 회사는 뭐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하고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거다. 그런 주식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투자하셔도 되죠. 뭐. 그 챗GPT 얘기가 나와서 또그 네이버에서도 서치 뭐 GPT인가 뭐 그런 거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던데, 그래도 지난 출연 때도 네이버 카카오 말씀도 좀 해주셨고, 네이버를 좀더 좋게 보신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, 그때 아마 혹시라도 좀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그때 맞죠. 냈을 것 그때 한 같은데. 16만 원, 뭐 17만 원 이렇게 됐던 것 네, 지금 같은데. 거의 뭐20뭐 몇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. 많이 23만 원, 4만 원 올랐죠. 이렇게 돼서. 그럼 네이버 같은 회사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기에 좀 적합한 회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보시나요? 뭐 그때 시점에서는 되게 좋게 봤어요. 그때 포시마크 인수 때문에.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, 뭐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나쁘게 얘기했잖아요. 그 당시에. 근데 그냥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그 말이 맞을 수 있다. 적자 회사를 인수했으니까. 아마 뭐 올해 1분기부터 연결하면 1분기 실적은 연결 실적이 나쁘겠죠. 적자 회사를 연결했으니까. 근데 이제 장기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꼭 나쁜 거냐. 결국은 비즈니스를 이제 세계화시키는 과정이고 다각화시키는 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네이버 카카오 하면 개인적인 선호지만 네이버를 더 좋게 봅니다. 카카오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잖아요. 뭐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또뭐 들고 있는 주식들 계속 이제 IPO 시키면서 다일루션 시키는 문제. 어쨌든 거기도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,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또 IPO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?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자금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들이 좀 있고 대신에 이제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카카오가 더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네이버는 약간 올드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행태를 안 보여줬잖아요. 인하우스로 갖고 있고 그걸 잘라서 뭐 일반 투자자들 물먹이는 케이스는 없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네이버가 더 안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괜찮고 그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는 데가 뭐 네이버, 뭐 SK텔레콤, 그다음에 뭐 현대차 뭐 이런 데 아닌가요? 뭐 카카오도 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중에서 제일 네이버가 앞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? 구글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준비해 왔던 회사잖아요.
네이버도 따라서 뭐 몇 년 전부터 보면 그런 거 하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금방 이게 상업화 되진 않겠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고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챗 GPT라는 게 지금 금방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지. 근데 뭐 약간 사용료를 이제 뭐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긴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도 그게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리고 뭐 접속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면 그게 다운된 데매요. 네, 못 못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. 네, 네. 그리고 그걸 상용화할 때에는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잖아요. 공짜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사람들이 또 돈 내고 쓰라고 하면 안 쓸 수도 있고. 아니, 돈 내고 쓰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상용화돼서 상업화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에 벌써 반영을 해주는 거죠.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뭐 네이버도 그런 거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봐요. 알겠습니다. 네이버도 최근에 보면 많이 올랐어요. 그것도. 그죠, 네이버도 많이 올랐죠. 그것도 한 50% 올랐죠. 아, 그렇죠. 그때 단장님 말씀 듣고 조금 더 담았어야 되는데.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니 이론적으로는 쉽죠. 제일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면 된다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. 그러면 사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때는 손이 잘 안 나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때는 주가가 나빠야 될 이유가 100가지는 있잖아요. 네,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주저주저하게 되잖아요.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. 최근에 장이 안 좋았다가 막 오르면서 느낀 게 테슬라 이제 관련된 컨텐츠 다루는 유튜버들 많거든요. 그런 채널들 가면 한참 100불 근처까지 빠졌을 때는 와, 댓글이 다 욕이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왜냐면 내가 욕하는 사람 심정을 이해하는 게 그 유튜브를 보면서 테슬라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300불에 샀는데 100불이 됐어. 얼마나 그렇죠. 화가 나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런 거겠죠. 그래서 앞으로 약간 그런 댓글들을 한번 좀 지표로 사용을 해볼까. 그런 것도 뭐, 뭐,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런 악플이 많이 달릴 때 사서 그게 좋은 얘기로 바뀔 때 판다.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.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또 들어가 보면 최근에는 또 되게 댓글이 순해졌어요. 막 오르니까. 그러니까 그 뭐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겠죠. 그럴 수도 있겠네요.